지금까지 이런 비주얼은 없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진짜 이거 이런 거 어? 자, 이걸 왜 들고 있냐? 이게 워낙에 다목적 앰프이기 때문에 건반이 된다는 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건반까지 연결해봤습니다. 하지만 큰 건반을 연결하기 너무 이제 저희가 그렇죠, 번잡스러워갖고 그렇죠. 작은 걸로 했는데 참 별일을 다 별걸 다 해보네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채널이 무려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무려 다섯 그렇죠. 개가 있는 것 중에 3번에다가 꽂아놨는데 3번에 이제 게인을 적당히 요만큼 올리고 일렉 기타 자 일단 이 거만 이게 제가 매우 좀 흉물스럽겠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앰프 스펙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명과 뭔가 약간 둘이서 그 반주 밴드 같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네, 좀 신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앰프는요 다섯 개의 인풋 채널과 4밴드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있고 4장 리버브까지 한꺼번에 들어있는 콜트의 다용도 앰프 믹스5입니다. 다섯 개를 꽂게 하겠다 이런 거죠. 인풋 채널이 뭐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우리 같은 밴드가 아니고 더 멤버가 많은 진짜로 좀 본격적으로 뭐 마이킹하고 악기 연결하고 하실 분들도 이거 하나로 해결을 다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150와트짜리 앰프입니다. 392,000원이고요 한번 크기에 볼게요. 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운드 퀄리티에 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확장성. 그렇죠. 네, 그리고 조작을 하는 게 되게 단순해요. 예. 많이 만질 수 있는 건 아니라 딱 봐도 만지기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사운드 메이킹보다는 그냥 야외에서 공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빡빡빡빡 끼워갖고 할 수 있게 그럼 뭐 일렉 기타라던가 이런 건반 같은 경우에는 톤을 먼저 이제 만져서 들어 그렇죠?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라 생각하고 한 네다섯 명 그냥 우르르 가고 쿡쿡 끼고 빡 하고 그런 느낌. 자, 150와트입니다. 150와트의 멀티 퍼포즈 앰프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인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자, 중소규모의 홀 공연과 길거리 공연을 완벽하게 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새 뭐 길거리 공연 하고 싶어도 할 상황도 없죠. 아니지만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1, 2와 3, 4, 5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채널 1, 2는 마이크와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등에 적합한 채널입니다. 채널 3은 키보드, 전자 피아노에 적합한 스테레오 채널. 그래서 여기 채널 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라인, LR 그렇습니다. 라인이죠. 라인. 그래서 마이크 인스트가 아니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저항값이 적은 악기들을 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채널 4는 전자드럼 타악기에 적합한 채널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널 5는 CD와 MP3 플레이어. 그리고 룸 컨트롤은 네. 이게 채널 1, 2에만 특별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펙트는 다 양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 2에는 룸이 있죠.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하이 프리퀀시 또는 로우 프리퀀시를 강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균형 잡힌 EQ 제어가 가능하다. 이따 저 돌리면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게요. 리버브 캔 컨트롤은 1, 4채널 전용 컨트롤을 통해서 리버브 레벨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리버브 컨트롤은 전체 이펙트 레벨을 관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스터 리버브 컨트롤이 어느 부분 에 있는지 여기군요. 네. 마스터 리버브를 최대한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은 버스 효과를 좀 극대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만 돌려 놔도 상당히 많이 먹겠죠? 그거요? 그렇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정말 100, 마스터도 100, 얘도 100. 크죠? 그렇죠. 중간만 해놔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인치 스피커, 3인치 트위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퍼펜드 이퀄라이저, 게인 컨트롤, 그리고 리어 패널에 보시면은 샌드 리턴 가능하고요. PE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아웃 옵션,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살짝 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눕히고 세우고라는 그런 옵션 없이 애초에 살짝 우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한 10도 15도 정도 각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네, 공연을 할 때 활용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는 이 높이가 460 그리고 이 너비가 350 이 앞쪽의 폭이 500이고요. 이게 무게는 18kg가 나가네요. 18kg 무겁다. 상당히 좀 무게는 나갑니다. 크니까 그래요. 채널 1번부터 모니터 해볼게요. 채널 1번에 기타 꽂아놨습니다. 이게 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이펙터 아니야. 이 리펙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펙터를 해놨잖아요. 그 이펙터 양 조절하는 거고 룸은 EQ입니다. 로우가 활성화가 되고 아~ 이러면 하이가 활성화가 되는 느낌. 톤이에요? EQ예요, EQ. 네, 이거 빼고 아~ 들어볼게요. 사운드 쳐보세요 한번. 네, 그냥 아~ 쳐볼게요. 저음. 하이. 그래서 이 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리버브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EQ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돌려면 시원한 느낌, 이렇게 돌려면 따뜻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따뜻, 좀 시원, 좋네요. 그러면 마이크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크 지금 EQ가 약간 하이 때가 많게 돌아가 있죠. 조금 낮춰주면은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으로 소리가 깎이게 됩니다. 로우가 좀 많아지죠.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는 이제 드럼 머신이나 이런 거 연결하시면 되고, 옥스는 말 그대로 옥스 연결하셔서 사운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로 간단하게 뭐 이런 합주 맞습니다. 자, 이번에 옥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비언더 선 틀어드릴 테니까 파비언더 선. 어디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뭐야 이게. 어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낭만의 파비언더 선 어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옥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널을 다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뭐 저희가 한 것처럼 여기다 이제 드럼까지 꽂으면은 이건 4명짜리 밴드가 그냥 그렇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네. 뭐 여기다가 옥스 해가지고 MR까지 깔아놓고 하면은 그냥 풀 사운드 으악 이거죠. 근데 이게 채널이 사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두 개 따로따로 꺼봐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MR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라 더 많이 할 수도 하나, 있지. 하나 둘 셋 넷. 사실 요, 이런 걸 뭐로 스테레오로 꼽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것도 하나 하고 네. 여기서 우와 나가. 우와 하면 되지. 우와. 여기 스테레오 나가면 뭐 알겠어. 여기 스테레오 어떻게 나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실용성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춘 앱은 믹스5 같이 보셨고요. 이거는 뭐 점수를 뭐 드리기가 조금 그렇죠. 점수를 드리기가 좀 그렇죠. 너무 막 소개, 다 채널 M4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네. 있다. 홀트에서도 이런 게 네. 있다. 그럼 지금부터 뭐 정도. 정리하는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5지만 채널은 사실 더 많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5라고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5. 실제로는 한 7, 8까지 가능한 그렇죠. 그런 느낌. 사공이 많아도 배가 똑바로 간다 이렇게 한 군데로 나가요 진짜. 다 일로 가. 사공이 많지만 결국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출력이 진짜 세요. 방금 네, 아까 엄청 셉니다. 건반을 연결했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네. 너무 세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우리 아까 옥스 볼륨 약간 올라가는지 모르고 틀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응. 네. 여러분들 소규모 뭐 야외에서 해도 민원 들어오는 사운드 민원을 부르는 사운드 믹스5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재밌는 물건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